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PD입니다. 제가 당장 내일 찍을 브이로그 하나를 기획하라라는 명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하나가 들렸어요. 권기동 씨가 맨날 제가 기획하기 힘들다 그랬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10분이면 진짜 맛깔랑 기획하나 짠다. 나 근데 10분이면. 그래서 내일 찍을 컨텐츠는 권기동 정재열 이럴 거면 니네가 한번 짜봐. 그래서 영상이 잘 뽑히고 조회수까지 잘 나오면 진짜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보시죠. 나 10분이면. 야, 나 다음 해야 되겠지. 정말 너무 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안 해도 돼요? 뭐예요? 오늘의 컨텐츠. 컨텐츠 기획하기. 존나 무책임하네. 짬처리.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건이 터지기 12시간 전. 자, 들어보세요. 제가 김민희한테 졸라를 떨었거든요. 제가 컨텐츠를 따다가 제가 어떤 소리가 갑자기 싹 들렸어요. 10분이면 맛깔난 거 하나 짠다. 나 근데 10분이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제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랑 클라스가 다른데. 아, 잠깐만. 여러분들, 저 지금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메모장 킨 거예요. 자, 컨텐츠 비용이 또 필요하잖아요. 5만원 10만원이라고요? 5천원 10만원이요? 그거 일단 이렇게 10만원 뽑아야 돼. 너 그거 담당해. 하나 둘 셋! 아, 제발! 5천원의 컨텐츠 50만 이상의 조회수. 지금 얼마야? 돈 얼마 걸렸어? 5천원 뭐 아니 병신 같은 새끼야. 집중을 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보고 돌리라며. 딱밤 챌린지 할래? 바늘 챌린지 하는 바늘 챌린지? 준비 좀 해봐! 오케이. 제가 이렇게까지 안 알았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 나왔습니다. 수익 공개. 이거 50만 저 부장이에요. 부장한다. 첫 번째 수익 공개. 길거리에 초등학생들이랑 노는 거.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도 못 사줘? 걔네한테 얻어먹는 거. 5천원으로 값진 일을 하는 거 같아. 그러게 좋지. 뭐가 있을까? 자, 일단 좋은 방법이 있어. 돈을 빌려. 빌리면 안 되지.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받아, 일단. 자, 가자. 그거부터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야, 부탁 있다. 뭐? 돈 좀 주라. 아,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뭘 거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돈을 빌리고 그걸로 컨텐츠를 해야 돼. 그 참고로 빌리는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네가 쓸 수 있는 만큼 좀 써라. 다시 못 돌려준다, 근데. 그건 알고 있어라. 너 댓글 여론 좀 봤구나. 일단 계좌 보낼게. 너 쓸 수 있는 만큼 좀 써. 내가 봤을 때 50원 보낼 거야. 오, 봉투가 도착했어요. 아껴 써라. 카카오페이 얼마야? 아, 19원 보내. 예나야? 19원. 야, 기다려봐. 병준이 한번 가보자. 지금 군인이거든요. 어, 병준아. 어디요? 예. 어디야? 군대 아니죠? 군대 아니야? 네. 야, 얼마까지 줄 수 있냐 돈을 형한테? 뭘요? 돈이 필요해 지금. 근데 못 갚아. 군발이 돈을 가져가신. 미안하다. 군발이가 어딨어? 우리가 너보다 지금 더 힘든 사람. 보낼 수 있을 만큼 보내줘. 네. 야, 못 갚아. 어. 율곡. 어, 이거 했어. 병준이 3만 원. 군인한테 3만 원 받았다. 35,019원 있어요 지금. 일단 돈 좀 더 빌려보자. 더 빌려줘요? 갖고 우리 그거 하자. 플렉스 하기. 야, 플렉스. 야, 이 컨텐츠 나왔다. 돈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30분 동안. 자, 너도 네 인맥 지금 총 동원해라. 대신 혈연 관계 안 돼. 내 인맥 다 끝났는데. 왜? 아, 끝났어? 전 여자친구들 다 전화해봐요. 그건 좋은 거 같아. 또 선피디, 선피디. 네, 선배님. 저 지금 촬영 중인데요. 네네. 돈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래, 쓸 수 있을 만큼 일단 보내주세요. 대답원을 보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얼마까지 하라고 보셨는데요? 어. 근데 그 창구가 있어요. 못 갚아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주는 거예요? 네. 못 드려요? 진짜예요? 이거 리얼이에요? 진짜 리얼로 안 준다고? 네.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한번 보내드려요. 네. 이미지 떡상 갑시다. 리플 화이팅!
오케이. 자, 저 다음 저 누구야? 파뿌리갑니다. 네. 사모님. 요즘 잘 나가신다고 아주 그냥. 아니 당장 전화를 했어. 강원님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아 예. 예, 오늘의 콘텐츠는 뭐냐면 얼마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거 진짜 못 갚아요 저희가. 그냥 돈을 주시면 돼요. 아니 근데 잘 나가실 때 슴슴이가 커지시겠지. 아니 근데 진짜 이미지 석상 한번 갑시다. 콘텐츠가 좀 추잡한데. 네, 그러니까 추잡한 게 오늘 컨셉이고. 합동은 TV에서 저 자원 뭐 갚을 수가 없대. 그냥 쓸 수 있는 만큼 쓰세요. 우리의 우정을 생각해서. 아 근데 참고로 말하자면 나름님이 100만원 보내줬어요. 그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 일단 계좌번호 바로 보낼게요. 예. 감사합니다. 바로 아 그리고 이어서 하자면은 아야 그거 하지 말고 다른 저... 이 새끼는 아는 사람이 없어. 한국...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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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얼마? 썸PD 200원? 200원. 자 누구? 그 다음 누구? 비키표? 표? 비키표. 압구정 모 디자이너 갑니다.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의 컨텐츠는 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네. 이 비키님이 저희를 생각하신 만큼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들어온 돈이 어떤 회사 대표한테 들어왔는데 네. 200원 들어왔거든요. 일단 계좌번호를 보낼게요. 네. 네. 아 선배님한테 자꾸 전화 오는데 이거 이거 받아보세요. 받아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너무 봤는데. 네 봤어요 아무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핫도그 TV 구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세요. 200원 어치 제가 내보내드릴게요. 시작. 자 누구 볼까요? 좀 유명한 사람 해야 재밌죠? 권혜우님 먼저 가볼게요. 네. 권혜우님을 말하자면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 안녕하세요. 예, 회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돈을 주셔야 돼요, 저희한테. 어떻게요? 그냥 계좌로 이체하는 거예요. 맞, 돌려주나요? 안 돌려줘요. 예? 안 돌려줘요. 진짜 죄송한데 있다고요. 예. 소리를 맡겨놨어요. 예, 예. 근데 그 자취에 OTP가 있어요. 돈 한 번 더 왔어요. 돈 왔어요. 돈 왔어요. 누구야? 12,345원. 비키표님. 비키표님. 자 이번에 나름님 갈게요. 안녕하세요. 나름아. 응? 뭐해? 나 그냥 앉아 있는데. 지금 컨텐츠 중이야. 비서. 커피한테 전화 받았어. 내가 100만원 빌려줬다고 사기쳤다고. 벌써 연결이 거기까지 됐구나. 참. 이번 순서 이름은 뭐냐면 100만 유튜버의 파워는 어디까지? 컨텐츠야. 나한테 반의 생각하지마. 그래? 자 그럼 범피디님 갑니다. 여보세요? 범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기숙씨. 오늘의 컨텐츠는 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찍고 있어요. 열일하시네. 네. 우메님 어디? 프랑스 아니 그만했어. 입금 후에 이제 그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줄 수 있을 만큼 주시면 돼요 그냥. 아 지금 돈을 주라고요? 네 계좌 이체로. 왜요? 그게 컨텐츠예요. 그게 컨텐츠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참고로 말하자면 나름님 아세요? 유튜버? 네네. 나름님이 100만 원 보내셨거든요. 아니 그분은 좋아하는 그 대기업이 지금 양아치 삥뜬. 방송 중이니까 말 좀 순화 좀 해주세요. 대기업이 양아치 삥뜬 게 아니요. 계좌 보내보세요. 알겠습니다. 보낼게요. 네. 네. 잠깐만요. 지금 또 누가 있죠? 진용진님 갈게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띵고? 네. 용진님. 네. 뭐하고 계세요? 저 지금 민간님을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 중이세요? 네.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 지금 핫도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컨텐츠 이름은 얼마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 꺼달라는 거. 아 죄송한데 돈 꺼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달라는 얘기예요. 힘든 일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상태가 힘들어가지고. 사무실 재정이 별로 안 좋나?
네, 좀 그런 것도 있죠. 촬영 끝나고 다시 줄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내겠습니다. 네. 아, 이 진실된 사람. 이 사람이. 네, 주실 것 같아. 네, 이 사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 중에 지금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 썬PD 200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왔어! 어! 누가 왔어요? 봄PD님! 네. 20만원! 오! 대박 사건. 약간 이미지 딱 싸구려진 것 같은데. 이 사람! 장사하시는 것 같아. 이 사람! 코리아브러스! 이 사람 지금 홍보하신 거야. 자, 봄PD님 갑니다. 오! What's up, bro, man? 코리안 브로스 가자! 20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이라고? 20만 원이잖아요. 모르신 척 200만 원 보내줘야지. 20만 원 아, 궁금한 게 빼먹었네. 범PD님 20만 원 어찌 빨리 홍보하고 싶은 거 하세요. 팀플러스 구독, 좋아요, 그 알람 설정, 범PD 잘생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촬영 끝나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막상 가자! 오, 역시. 오, 또 왔어! 오, 진용진 10만원. 오, 잠깐만. 팟불이 뭐야? 팟불이 716,446원. 70만원? 예. 굉장히 목소리 거만하시네요. 어, 무슨, 716446이 무슨 숫자예요? 제 장고 정부입니다. 와. 팟불이 떡상 가자! 근데, 그,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쵸. 근데 진짜 안 돌려드려요. 이건 진짜 기부할 거거든요, 이거. 하여튼, 그럼 마지막으로 716,446원만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핫도그에서. 네, 핫도그 TV 구독자 여러분들, 캐치아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핫풀입니다. 더 큰 돈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겠습니다. 아, 저...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이거 얼마 먹은 거야? 그러면은 자 3만 원. 자 일단 더해봐. 자 그러면 30분 동안 159,010원을 벌었어요. 와 박수. 택시나 원하실까 그러는데 제가 혼자 버는 거예요. 좀 갑작스럽게 보통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즐겁게 받아주신 돈까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죠? 정확하게 지금 돈 보내주신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다시 계좌번호를 받아서 정확하게 다시 돈을 보내드리고 저희는 그 금액만큼 기부를 저희가 저희 돈으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단을 찾아서 꼭 저희가 입금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또 더 재밌는 콘텐츠 저희가 했으면 하는 콘텐츠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 범PD님 나온 거 영상 좀 써도 괜찮을까요? 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갑자기 전화 편집해서 버리면 안 돼요? 갑자기 전화 드려갖고 죄송해요. 아 언제나 웰컴입니다. 이게 크리에이터죠. 언제나 자유롭게. 알겠습니다. 그럼 계좌번호 좀 저희 좀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어 저 인맥이 한 명 있네요. 저 이번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전화 안 돼요. 끊어라 씨발 새끼야. 여보세요? 끊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